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? 아버지를 살해하고 땅에 묻은 30대 아들이 어젯밤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네, 좀처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 사건도 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태영 기자입니다. 대전 서구 장안동의 한 민박집. 주인 65살 김모 씨가 돌연 모습을 감춘 건 지난 9월 말쯤입니다. 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달 경찰에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신고를 했습니다. 사라졌던 김 씨의 행방이 잡힌 건 어제 오후 6시쯤. 자신이 살던 집 근처 땅 속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놀랍게도 김 씨의 33살 아들이었습니다. 지난 9월 말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겁니다. 김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집 뒤 공터로 끌고 와 땅에 파묻었습니다. 돈이 문제였습니다. 아들 김 씨는 아버지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빼내 유흥비로 썼습니다. 숨진 김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는 등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졌습니다. 2000년도부터 아빠가 전세 사는 사람 교육을 하고 있어요. 아들 김 씨는 경찰 조사 3시간 만에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. 얘기 안 하려고 막 하다가 잘 얘기했어. 본인밖에 모르니까 매장한 장소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. 묻었다. 경찰은 숨진 김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아들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김태영입니다.